브레드와 바게트 1화. 어이, 바게트. 당신 감자칩. 그래, 베이커리 타운은 오랜만이지. 날 왜 부른 건가? 혹시 브레드라고 알고 있나? 브레드? 브레드? 축하합니다, 브레드 씨. 베이커리 타운 최우수 이발소로 뽑힌 비결은 무엇일까요? 뭐 별다른 비결이 있겠습니까? 손님의 머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두 눈! 최고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천재적인 두뇌! 흔들리듯 움직이고 열 개의 손가락! 아! 이 정도가 비결? 와, 너무 멋지세요. 사장님 인터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어? 영차. 어? 저 직원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윌크요? 이발 조수이긴 한데 매일 사고만 치죠. 저것 보라고요. 아, 예.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하시죠? 아, 조커는 캐셔인데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해요. 제가 눈 감아주고 있죠. 그럼 직원분들과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은 무슨, 저만 찍으세요. 어차피 제가 이발소 주인인걸요. 감자칩, 넌 여기 무슨 일이야? 밖에서 듣자니 네가 최고라고? 어이없네. 뭐라고? 여기 브레드를 훨씬 능가할 세계 최고의 이발사를 소개합니다. 파리에서 방금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미스터 바게트! 너는? 오랜만이군. 날 기억하고 있겠지? 여러분! 바게트는 파리 베이커리를 평정하고 온 세계 최고의 이발사입니다. 저런 촌스런 식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바게트?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지? 우와,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 이렇게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하면 곤란... 어머머머, 이런 멋진 스타일은 처음이에요. 정말 엄청난 실력인데요? 어때, 브레드? 이 정도는 되어야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당장 시작하죠. 이거 특종이에요. 빨리 생중계를 준비하자고요.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바게트란 분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윌크, 걱정하지 마. 난 예전에 그 친구를 이긴 적이 있다고. 네? 그 친구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지. 선생님 오셨어요. 바게트군, 자네에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네. 오늘부터 우리 이발소에서 같이 일하게 된 브레드야.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 고맙습니다. 좀 조심하지. 뭐? 저럴 수가. 우와,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저 녀석은 분명 천재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발을 하기엔 무리야. 자네 둘 중 한 명에게 이발소를 물려주려 하네. 오늘 저녁 후계자를 정할 시합을 하도록 하자. 저 녀석이 아무리 천재라도 이발소에서 일한 지 1년도 안 된 애송이야. 10년간 이발만을 연마해온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브레드, 굉장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실력이야. 어쩌면 자네는 이미 날 뛰어넘었군.
파게트! 그 후로 두 번 다시 파게트를 볼 수 없었지. 걱정 마! 파게트는 내 상대가 되질 못한데도. 그럼 이제부터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를 가리는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둘 중 더 빨리, 더 예쁘게 머리를 꾸며주시는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 차 한 잔 마시고 천천히 하지 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순식간에 해버렸잖아. 그것도 멋지게. 정말 순식간에 끝냈네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게트입니다. 와! 바게트 씨, 새로운 이발 황제가 된 소감. 브래드, 넌 10년 전에 비해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군. 형편없는 자식. 뭐라고? 여러분, 최고의 이발사 바게트에게 머리를 하고 싶으면 감자칩 헤어샵에 오세요. 브래드 이발수보다 더 멋지고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바게트! 바게트!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러지 말고 TV라도 보시면서 머리 좀 식히세요. 브래드가 건방졌죠? 자기 실력에 비해 너무 자만했어요. 최고의 핫플레이스 감자칩 헤어샵. 그곳은 천재 이발사 바게트가 있다. 이게 아닌데. 바게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발 연습을 위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래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이발사입니다. 사장님!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나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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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좀 열어주세요! 브래드와 바게트 2화. 빨리 여기 이발사 바게트가 브래드를 이겼다며? 파리 베이커리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유학파라고? 이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감자칩 헤어샵이야. 와, 역시 파리 유학파 출신은 다르시네요. 이발비가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참, 메뉴판도 안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가격이 지난주보다 10배나 올랐잖아요. 아, 돈 없으면 머리를 하질 말던가. 베이커리 타운에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참말 말고 빨리 계산하라고. 브래드 이발소가 문 닫자마자 가격을 마구 올려버리네. 어서옵시오. 도도도! 도대체 접시를 몇 개나 깨는 거야? 아주 식당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난 해고야! 이번에도 잘렸네. 몇 번째야? 그래도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사장님이랑 초코는 뭐라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베이커리 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초코! 초코!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됐어. 넌 뭐하고 지내? 나? 난 멕시칸 식당에서 일하다가 방금 잘렸어. 넌 어때? 여긴 일하기 괜찮아?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으면서 다리도 붓고 얼굴도 타고 팔은 떨어질 것 같고 꼬맹이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빼면 괜찮아. 엄마, 머리 만지러. 참아야 해.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머리를 할 수 없다고. 깨끗하고 예쁜 머리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자칩 헤어샵이 가격을 10배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
경쟁자가 없으니 돈을 마음껏 올려도 대신할 이발소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사장님만 계셨다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장님을 찾아내야겠어. 그러고 보니 누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봤다던데. 쓰레기장? 거긴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 야, 거지 식당이다. 거지, 거지. 이거 다 받아라. 거지 식빵, 바보 식빵. 얘들아,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또 어디서 불러온 이 제품이야. 아! 오나니만 가자. 저렇게 살벌한 빵은 처음이야. 사장님. 사장님, 어쩌다 거지가 되셨어요? 감자칩이 이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바람에 다들 머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와서 이발소를 다시 세우고 베이커리 타운을 구해야 해요. 너희가 알던 브래드는 이제 죽었어. 당신 한때 잘 나가던 이발소였다면서? 다 지난 일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 화장실이 급해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곳은 괴짜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였어. 더럽고 볼품없는 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며줬지. 그때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게. 아우, 쟤네 몇 시간째야. 음료도 한 잔밖에 안 시켰어.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러게,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브래드 이발소에서 일하던 분 아닌가요? 당신은... 사장님,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성가신 것들,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너는... 제 아내랑 아이예요. 항상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빠 영웅이야? 그래, 아빠가 말했던 훌륭한 이발사님이셔. 멋지게 해주신 왕관은 다 풀려버렸지만 그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노력에 감동해 힘을 얻어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빵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장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나도 브래드 이발소에서 머리 할래. 이번에 베이커리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 최고라고. 나도 부탁해요. 내가 먼저야. 사장님 덕분에 결혼하게 됐구만요. 제 신부 화장 해주실 거죠? 베이커리 타운 빵들에겐 사장님이 필요해요.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던 가위예요. 야, 거짓 빵이잖아. 다라오, 거짓 빵. 봤어, 봤어, 완전 신기해. 가위날이 많이 무뎌졌군. 훈련이 필요하겠어. 밀크 초코 가자. 가위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손이 단련돼 있어야 해. 뜨겁게 달궈진 설탕 속에 수천 번 손을 당근질하면 수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한 알의 설탕 알갱이도 찾아내는 촉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이발사에게 뛰어난 시력은 필수. 어둠 속에서 약해진 시력을 강화해야 해. 아우, 도저히 못 이기겠어. 내 눈. 이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사장님 괜찮으세요? 두루두루 근력을 갖추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와!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브레드와 바게트 3화. 소식이요, 소식!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합니다! 소식이요, 소식! 드디어 내일 브레드와 바게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평론가님들은 둘 중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바게트가 이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브레드는 구닥다리에 불과해요. 브레드가 구닥다리라뇨? 잠시 방심했을 뿐 그는 천재예요. 그래도 실력은 바게트가 위예요. 브레드가 더 뛰어나다고? 뭐야? 브레드와 바게트가 이발 대결을 하잖아. 난 브레드가 이겼으면 좋겠어. 감자칩이 이발비를 올린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못했다고. 나도 빨리 브레드 이발소가 문을 열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브레드를 응원하러 가자. 그래 가자.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브레드와 바게트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베이커리타운의 절대강자, 파리를 평정하고 온 유학파 엘리트 바게트. 옛 명성을 되찾으러 왔다, 사라졌던 비운의 이발사 브레드. 진정한 이발 황제를 가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첫 시합의 주제는 스피드입니다. 이발사에게 있어 시간은 금. 최소의 시간에 최고의 머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섯 손님의 머리를 먼저 끝내는 쪽이 승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다섯 명쯤 순식간에 해치워주지. 그럼 경기 시작! 아니. 와, 너무 멋져.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첫 번째 시합은 브래드의 승리입니다. 사장님이 해내셨어. 연습한 보람이 있네. 브래드, 엄청나게 실력을 키웠군. 이게 뭐 하는 거야? 한물간 식빵한테 당하고 있을 거야? 점점 치열해지는 승부. 두 번째 시합은 타르트 꾸미기입니다. 훌륭한 이발사에겐 훌륭한 팀이 함께하기 마련. 팀원과의 협동이 이번 대결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 날개 기위! 네, 사장님! 감자칩, 망고랑 포도 좀 줘. 아? 지금 사장한테 시키는 거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브레드를 이겨야 할 거 아니야. 이번 한 번만이야. 서둘러, 한참 뒤쳐졌다고. 아, 알았어, 지금 가고 있잖아. 시간 없으니까 그냥 던져. 던지라고? 에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네가 던지라며. 내 머리에 던지면 어떡해? 못 받은 네 잘못이지. 시합 종료! 대단합니다! 브래드 선수, 두 번째 시합도 승리합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기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사를 가릴 마지막 대결의 주제는? 뭐지? 바로 대형 웨딩 케이크 꾸미기입니다! 스피드, 팀워크, 예술성까지 모두가 필요한 최고 난이도 대결이죠.
자, 그럼 마지막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걱정 말라고. 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사다리 차를 준비했지. 이걸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뭐지? 하나, 둘, 하나, 둘. 감자칩, 이건 너무 느리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역시 사장님이야. 잘하고 계세요. 바게트, 서둘러. 왜 이렇게 꼬물거리야? 빨리 좀 하라고. 빨리. 아, 브래드 선수, 이제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바게트 선수, 이대로는 위험한데요. 브래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브래드가 이상합니다. 뭐? 바게트, 뭐하고 있어? 끝내버리라고.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다 브래드가 지겠어. 사장님, 일어나세요. 바게트를 이기고 이발소를 다시 세워야죠. 브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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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사장님을 응원하고 있어. 저건 또 뭐야? 이럴 수가. 이건. 개화. 세상에, 저게 뭐야? 정말 아름다워. 사장님이 이발을 완성하셨어. 이럴 수가. 브래드가 이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최종 우승은 브래드입니다. 다시 열었대요. 룰루루 라라라. 와! 바로 이거예요. 역시 최고의 이발 솜씨네요. 과찬이십니다. 이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발소는 언제 오픈하신 거죠? 글쎄, 얼마나 됐더라? 어쨌든 머리 해주신 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친구들에게도 알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발의 달인. 세탁의 달인 화백이 씨. 그의 손을 거치면 걸레로 수건이 된다. 최고의 달인들만 소개하는 직업의 달인.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우와, 좋고, 저 아저씨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잘하니까 방송에 나왔겠지. 저런 거 다 짜고 치는 거야. 진짜 달인은 방송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나처럼. 우리 이발소도 직업의 달인에 나오면 좋을 텐데. 어서 오세요. 브래드 사장님 되시죠? 누구쇼? 이런 사람입니다. 아싸 노래방 1시간 무료 쿠폰? 야, 이게 왜... 직업의 달인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 프로그램 PD입니다. 쿵쿵. 직업의 달인 PD? 우와, 직업의 달인 PD님이세요? 대박, 저 완전 팬이에요. 고맙다. 그나저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니, 제가 머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사장님 이발 실력이 훌륭하다 해서 출연 섭외하러 왔습니다. 출연은 무슨? 난 방송 관심 없수다. 피디님, 꽈배기 아저씨 장사 엄청 잘 되죠? 직업의 달인에 나온 가게들 전부 대박났다면서요? 예, 방송 출연 후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얼마 전에 건물을 샀지 뭐야. 꽈배기 뿐인 줄 알아? 37회에 나온 정비소 도너츠, 92회에 나온 피아노학원 원장 치즈 스틱, 지금 다들 건물주야. 헐? 난 다른 이발소나 찾아봐야겠다. 캥! 그래서 촬영은 언제 하면 됩니까? 카메라 여기! 그리고 저기!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여러분, 최대한 자연스럽게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뭔가 밋밋해. 화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발소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이발소요? 얼마나 됐더라? 오늘로 정확히 3752일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을 그냥 보내려 했단 말이에요. 이발소 오픈 3752일 기념으로 50% 할인 이벤트 진행하죠. 에? 시청자는 이런 이벤트에 약하다고요. 사장님, 건물 올리셔야죠. 오늘은 브래드 이발소의 아주 특별한 기념일. 이발소 오픈한 지 3752일 되는 날. 그래서 준비했다. 파격적인 반값 할인 이벤트. 저희 이발소 손님들을 위해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흥! 느낌을 팍팍 주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어떻게 뿌리라는 거요? 자연스럽지만 드라마틱하게 몰라요. 나 참 캉캉. 오늘도 브래드 이발소 안에는 예술에 가까운 이발쇼가 펼쳐진다. 매번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며 이발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브래드. 손님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 오늘도 이발소를 찾는다는데. 사장님, 괜찮으세요? 컷! 아주 좋아! 이제 그림 좀 나오네. 자, 다음 갑시다. 컷! 컷! 아니, 일을 그렇게 엣지 없이 하면 방송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원래 하던 대로 하라셔서. 아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하겠어. 이발재료 하나도 평범하게 옮기지 않는 브래드 이발소. 고객에게 보는 즐거움을 아주 선사한다. 아주 자연스럽고 엣지했어요. 쿵쾅. 저놈의 쿵쾅이 저게 다 얼마친데. 자자, 분발합시다. 이 방송이 대박 나야 브래드 사장님이 건물을 세우죠. 여기요.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평범하게 영수증을 주나? 인증샷 남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액션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쿵쿵. 아, 답답하네. 방송이잖아, 방송. 영수증 한 장에도 동양의 청초한 미가 느껴지게. 그게 그렇게 안 돼. 손님,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지요. 영수증에서도 느껴지는 동양의 미.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쓰는 브래드 이발소. 소녀, 손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정표를 드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아주 좋았어. 내가 원하던 그림이 딱 나왔어. 킁킁. 브래드 이발소에 놀러 오세요. 자, 촬영 다 끝났습니다. 그림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죽는 줄 알았네. 영수증 웬 붓글씨? 저놈의 킁킁이. 시작해요 사장님. 브래드 이발소에는 아주 특별한 계엄마리가 산다. 바로 소시지. 손님에게 색다른 기쁨을 선사하는 귀염둥이 소시지는 브래드 이발소의 마스코트.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소시지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요? 국장님이 소시지가 너무 귀엽다고 소시지 특집으로 가지고 했어요. 사장님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찍으러 갈게요. 뭐라고? 이놈의 킁킁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소시지 화면빨 진짜 잘 받는구나. 아이고 이뻐. 그러게. 마법의 가위. 10년 동안 창고를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 보네. 이걸 언제 다 정리한담? 응? 이게 뭐지? 이 안에 위대한 이발사 비달빵순의 영혼이 잠들다. 비달빵순? 유명한 이발사인가? 에? 뭐야? 낡은 고물 가위잖아. 난 또 뭔가 대단한 거라도 있는 줄 알았네. 윌크, 나 좀 도와줘. 네, 지금 갑니다. 윌크, 여기 이 손님 머리 좀 꾸며줘. 제가요? 어려울 거 없어. 딸기를 잘게 자르고 그 위에 살짝 얹기만 하면 된다고. 마침 가위도 들고 있네. 망치면 어떡하지? 자자, 침착하자. 윌크, 넌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아, 바로 이거예요. 제가 늘 머릿속에 그리던 스타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쩜 이리도 실력이 좋으세요. 저도 저분께 이발받고 싶은데요. 아, 제가 이 이발소의 수석 이발사입니다. 멋지게 해드리지요. 진짜 당신 말고 저 우유 이발사님께 이발받겠다고요. 아니, 저기... 저도 저분께 이발받을래요. 우유 이발사님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비달빵순 어쩌구가 진짜란 말이야. 비달빵순. 아, 찾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발사로 알려진 비달빵순. 그는 항상 신비한 가위를 가지고 다니며 파라오들의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 비달빵순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가위로 바위를 조각해 스핑크스를 만들었으며 가위질로 바다를 갈라 이집트 노예들을 탈출시켰다고 한다. 태초에 하나로 붙어있던 대륙을 가른 것도 비달빵순이라는 설이 있다. 오! 엄청난 이발사였잖아! 이것만 있으면 나도 사장님처럼 천재 이발사가 될 수 있겠어! 초코, 좋은 아침이야. 윌크, 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너 갑자기 이발 실력이 확 늘었잖아. 어제 손님들 전부 너한테 머리한 거 기억 안 나? 아, 그게... 이제 윌크도 자기 몫을 할 때가 된 거지. 나같이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실력이 늘 수밖에. 어제만 놓고 봤을 땐 윌크가 사장님보다 실력이 더 좋던데요. 뭐라고? 그런 리가 없잖아. 여기가 천재 이발사가 일하는 이발소 맞나요? 네, 제가 바로 그 이발사면! 당신이 그 소문의 천재 이발사 맞죠? 우유 이발사님께 머리하고 싶어요. 우유 이발사님께 이발 예약 되나요? 네. 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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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머리는 처음이에요. 제저스! 당신 같은 천재가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윌크가 바쁘니까 사장님이 청소 좀 하세요. 응? 아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발사님은 어떤 분에게 미용을 배우신 건가요? 저는 사장님에게 미용을 배웠어요. 아하, 그렇군요. 윌크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총코, 소시지 똥 다 치웠어? 그럼 구석에 소시지가 오줌 싼 것도 닦아주세요. 컷! 너무 좋아요. 이발사님 마스크가 신선해서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변기 또 막혀 있어요. 응? 이놈의 변기는 툭하면 막힌다니까.
이거 진짜 마법의 가위였잖아. 이 가위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윌크! 토크쇼 녹화할 시간이야. 아, 맞다! 금방 나갈게! 가위를 어디다 두지? 응? 그래, 이 안에다 두자. 윌크, 녹화 잘하고 와. 응, 다녀올게. 윌크는 어디 가나? 방송국에 토크쇼 녹화하러 갔어요. 화장실 청소 끝났으면 윌크 이발사님 사무실도 청소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윌크 녀석, 인기가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무슨 고생이람? 응? 처음 보는 가위인데? 녹이 많이 쓸었는걸? 완전히 고물이잖아. 이걸 어디다 써? 여시오엿! 고물 고철 엿으로 바꿔드립니다. 여시오엿! 이봐, 엿장수! 이것 좀 엿으로 바꿔주쇼. 이거 완전 고물 가위잖아. 여기 있어. 이게 다야? 이런 고물 잡동사니에 이 정도도 후하게 쳐준 거라고. 치, 맛은 좋구만. 어디 이걸로 엿이나 잘라볼까? 아니,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엿이 잘리는구먼. 엿장수 인생 30년 만에 이렇게 엿이 잘 잘리는 가위는 처음이야. 엿이요, 엿! 뭐라구요? 사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고물 가위를 엿 좀 받고 먹은 게 대수냐? 엿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가위인데? 까짓거, 새 가위 하나 사주면 되잖아. 아니, 그 가위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엿장수가 엿을 달라 만든 에펠탑이 화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에펠탑을 만드신 꽈배기 씨와 인터뷰하겠습니다. 꽈배기 씨, 이렇게 엿을 잘 자르는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30년 동안 엿만 잘라서 그런가 봐요.